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4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먼저 들어갈게요. 1번,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이죠. 네, 보험 계약.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의 청약. 아, 뭔가 이상하죠?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고, 예, 승낙은 보험자가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랑 서로 바뀌었습니다. 예. 당연히 틀린 것은 1번.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요식행위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불요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연한 사고 때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요. 네. 상호보험에도 준용을 합니다. 예. 상호보험이라는 게좀 낯설은 단어이긴 한데, 뭐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보험 또는 뭐 공제. 예, 이런 거. 예. 이 상호보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호보험, 뭐 서로 보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제, 뭐 자동차 공제, 뭐 교원 공제, 뭐 많이 있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회 의무. 많이 나오죠. 예, 언제 해야 된다? 계열 체결 시, 계열 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을 한다. 예, 체결이 되면, 성립이 되면 뭘 교부해요? 보험 증권을 교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예, 다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옳은 것, 예, 기억하고, 디귿. 옳은 거죠. 예. 설명하는 건 이제 중요한 내용,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이제 기억, 디귿. 왜 니은이 틀렸을까요? 예.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서 누구든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거죠. 뭐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 계약 여부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 법률에 나열이 된 거라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된다고 그랬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보험 계약자 측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 설명은 이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억, 디귿, 예. 3번 되겠습니다. 네. 보험증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이 되면 보험증권을 갖다가 교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예,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2번이 옳은 거예요. 2번이 맞는 내용이죠. 2번, 1번, 3번, 4번 왜 틀렸을까요?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시기, 종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재를 해야겠죠. 뭐, 목적물이나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합니다. 네. 3번 왜 틀렸을까요? 숫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 예.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해서 보험증권을 갖다가 보험자가 교부를 하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보험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언제? 1개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 1개월 이상. 그러니까 1개월 안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4번. 보험증권. 다시 재배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보험증권 훼손될 때는, 예, 보험자 부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부담이에요. 보험계약자.
이 지문은 지금 여태까지 있는 지문들 뭐다 1, 2, 3회 때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예, 네, 다 지문들. 똑같은 거. 반복이 됩니다. 좀 많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한두 번 반복되는 것도 있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 네.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4번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답이 두 개였죠. 답이 두 개였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인데, 1번하고 4번. 이 1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었어요. 예. 네. 1번 문제가 약간 애매한. 예. 네. 약간 애매한. 딱요 문구 때문에 그렇죠? 보험계약,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때.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있었다면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이 앞에 이 내용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무효 처리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걸 보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당사자들이 알았든 모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어쨌든 그 보험 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객관적으로 예, 그렇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상에서 이 계약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없는 것임을 이제 알았을 때는 무효다.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도, 1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예. 4번. 4번은 뭐 약관에 분명히, 성법이 나와 있죠. 예. 보험사고 이미 발생할 때. 이미 발생할 때라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인데, 이건 무효인데, 이제 당사자들이 알지 못할 때에는 무효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상법상 규정인 거죠. 예.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답은 1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보험 대리상 권한이죠.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인, 보험 설계사, 뭐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당사자들이에요. 보험 계약상, 보험 대리상, 보험자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했죠. 예. 하지만 보험자가 권한 제한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지만 보험자가 권한 제한을 했겠지만 선의의 계약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상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5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아,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옳은 것. 예. 답 1번이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험자가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자가. 선의의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아주 선한 계약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응하지 못합니다. 예, 옳은 것이에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써서 제안할 수 있어요. 모든 권한을 다 제한할 수가 있어요. 대리상은. 대리상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예, 할수 있다. 대항하지 못하겠지만, 할수 있다. 예. 이거 중개인을 얘기하죠? 중개인, 중개인. 예. 보험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고, 예. 아, 요거는 이제 그 보험 증권 교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예. 당연히 뭐 교부할 수 있는 정도는 예, 중개사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예. 4번도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보험자니까. 네. 보험 대리상은 보험자와 거의 동등한다. 거의 동등한 위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의사표시 할수 있고,
뭐 증권금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험료 수령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예,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6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고 옳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건은 왜 옳지 않을까요? 계속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가 돼요. 근데 바로 해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최고의 절차. 다른 절차 없이 한다는 건 예,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네. 위험이 없어지면 당연히 보험료 감액, 예, 청구할 수 있고요. 통지 의무, 예, 위험, 현저하게 변경되면 통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7번. 고지 의무.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1번 틀렸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입니까? 아니죠. 1개월이죠, 1개월. 통지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자가 안 이후로는 1개월 안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은 뭐예요? 보험 계약한 이후죠. 계약 이후, 계약. 소멸시효 3년입니다. 3년. 예. 보험 계약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다 2번, 3번, 4번 옳은 내용으로서 다 지문 나왔던 내용입니다. 추정한다, 중요한다고 그랬죠? 예, 당연히 손해보험은 고지의무. 예, 그렇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 고지의무, 의무자들이에요. 네. 보험자가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해지 못하고 온 거죠. 해지 못하는 거세 가지. 1년, 예, 3년, 1개월, 알았을 때세 가지 굳이 뭐 위반하더라도 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8번이죠. 8번. 약간 사례식으로 나왔어요. 예, 네, 사례식. 이런 문제가 나온 거는 지금 1, 2, 3회 있을 동안 없었어요. 예. 좀 자세하게 읽어 봐야 됩니다. B. A를 위임받아 A의 위임을 받아 A를 위하여 B가 자신의 명의로 C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 각각 어떻게 돼요? B 계약자 A 위임을 받았어요. A를 위해서 피보험자 C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 C 뭐죠? 보험자. 이렇게 되죠? A하고 B하고 달라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 위임 계약 뭐 명시했고요. 했든 안 했든 상관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A에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A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이럴 때 옳지 않은 것. 예, 옳지 않은 것. 네. A는 당연히 피보험자죠. 이익을 받는 자죠. 예, 그렇죠? 해지할 수 없어요. 당연히. B는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아무 때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맞는 내용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 계약자도 있지만 피보험자도 있죠. 예,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아닙니다. 예, 의무가 있어요. 예. 위임 얘기가 나왔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지만 위임이 없다면 고지해야 돼요. 고지해야 됩니다. 예. 4번이죠, 답은. 틀린 거.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부담해야 하네요. 합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다 위험 변경 통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 4번 틀렸죠?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이죠, 옳은 것. 1번, 청구할 수 있죠? 예,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임해지 했을 때 보험료 다시 반환 청구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할 때 첫째 보험료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거죠? 예, 맞아요. 3번, 부활. 어떤 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부활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네. 고지 의무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보험료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을 때. 예, 네, 그때 부활 청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일 때,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하고 중과실은 같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보험에서는. 물론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갖다가 똑같이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랑 이런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게 있으면 보험자도 그렇고, 보험 계약자도 그렇고, 권리가 깨지게 돼요. 이거는. 네, 권리가. 중대한 과실과 고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어요. 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네. 답은 2번. 위험 변경 증가. 조금 빨리 갈까요? 옳지 않은 것. 10번에 4번이죠? 옳지 않은 것.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 변경 통지 혜택 해지했을 때, 예, 해지했을 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반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혜택하면, 이거 말고도 뭐 계속 보험료 미지급 해지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을 때, 예,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 2, 3번 다 옳은 내용이에요. 통지 의무, 위험 변경 통지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1개월 안에서 한다는 거, 예. 1개월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는 거. 통지 의무 또 여기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 4번이죠,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혜택하여 증가된 손해도 아니죠. 예. 이거는 좀 중요하 보셔야 돼요. 증가된 손해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혜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예요. 증가된 손해. 예,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증가된 손해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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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번, 2번, 3번. 예, 맞는 내용입니다. 통지 의무자는 보험 수익자에도 포함이 돼요. 예, 포함이 됩니다. 이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는 인보험 아니고 이제 통칙이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딱 여기. 사고 발생 통지. 보험 수익자. 의무자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뭡니까? 고의. 고의 사고에 대한 면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포함됩니다.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보험 수익자가 나오는 문구 두 가지. 사고 발생 통지, 고의 사고 면책. 네, 두 가지. 통지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고. 아무거나 해도.
봉금액 지급과 면책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죠. 3번이에요. 전쟁. 상법에서는 전쟁사고로 인한 거 손해 발생하면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지만 약정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예.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고의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 약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상실이 이런 전쟁, 뭐 이런 것들, 뭐 비례보상한다, 이런 것들은 다 약정을 통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해진 날부터 10일. 통지를 받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해야 된다. 다 나온 문구입니다. 13번 갈까요? 선물 시효.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소멸시효, 보험자 2년, 보험계약자 3년. 아주 단순해요. 예. 1번이라 3년이죠. 보험료 반납 청구권. 보험료를 낸걸 다시 주세요. 보험계약자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적립금 낸거 주세요. 보험계약자 3년. 다 3년이에요. 3년. 보험금 주세요. 3년. 계약자. 보험료. 보험료를 내세요. 보험자입니다. 2년이에요. 2년. 예. 14번, 불이익금지. 이건 뭐, 이 불이익 변경금지 하면 뭐 얘기 나와야 되겠어요? 기업보험이냐? 가계보험이냐?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재보험. 상법보호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어피면 맞는 것 같지만 재보험 뭐예요? 가계보험입니까?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해상보험 마찬가지예요. 기업보험이에요.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은 2번. 15번 손해배상 증권. 또 났네요. 증권 기재사항 주민번호 당연히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번호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성지의 작성 연월일 뭐 무효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리을 빼고 당연히 3번이겠죠.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은 거죠. 네. 옳은 것. 사기자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 사기를 안 날까지 보험료는 다 받을 수 있고요. 보험사가.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 내가 뭐 1억짜리 건물을 놓고선 뭐 2억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 이런 사기 문제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로 하게 됩니다. 예. 바뀌었죠? 보험계약이 무슨, 네, 가액하고, 네, 바뀌었죠. 1번. 네. 소급 안 됩니다. 소급 안 하고, 그때 이후로. 초과보험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후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보험료 감액은. 네. 초과보험은 일단 계약할 때 당시에 가액으로 초과보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지만, 보험기간 중에도 어때요? 가능하다고 그랬죠? 정의됩니다. 17번. 기평가, 미평가, 보험가액을 가입할 때 했냐, 아니면 안 했냐. 그 차이인 거죠? 옳지 않은 것. 가입평가는 중요한, 항상, 체결 당시가 아니라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발생 당시죠? 사고 발생 당시. 미평가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평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이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사고시예요, 사고시. 미리 책정하지 않은 법 미평가, 당연히 그렇죠. 예. 사고 발생치로 하는 거예요. 예. 이미 보험가액을 선정했다면 사고 발생치로 한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8번, 재보험,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보험계약자가 있고, 원보험자가 있고, 이거에 대한 손해로 인해서 원보험자가 많은 자금이 나갔다.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험을 드는 거죠. 예. 원계약자 있고, 원보험자 있고, 재보험자 있고, 예. 어떻다? 이거랑, 이게 원보험이에요. 원보험. 원보험. 이게 재보험. 이거랑 이거랑 어떻다? 상관이 없다. 얘 손실을 갖다가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책임보험의 영역이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어때요? 대위권이 발생을 하죠. 네, 대위권. 네. 옳지 않은 것. 볼까요? 대위시용이 되죠. 네. 리스크를 갖다 분산시켜야 되죠. 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3번. 이거랑 이거랑. 예. 중복법.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1번이 이제 중복보험의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한 지문이네요. 동일한 보험 목적, 동일한 사고, 예. 수개의 보험 계약. 그렇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요 4개. 중복보험을 설명하는 4가지 문구입니다. 동일한 계약, 동일 계약의 목적, 동일한 사고, 수개의 보험 계약, 동시 또는 순차.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비례보험 생할 때는 어떨 때, 초과보험 넘어갈 때요. 예. 이게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 그때 이제 비례보상이 되는 겁니다. 한도 내에서. 옳지 않은 건 1번인 거죠. 1번. 예. 중복보험 당연히 통지해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온 지문 같지가 않은데. 중복보험의 경우 이제 통지를 해야 되겠지만 통지 안 한다고 해서 어떠한 뭐 증발적 규정 같은 거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통지 있다고 해가지고 뭐몇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사기. 사기는 보험료 다 뱉어야 된다.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중복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여러 가지 돼 있는 중복보험이라 그래도 서로 각각이에요. 네,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20번 갈까요? 20번 가겠습니다. 일부 보험.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낮은 거. 일부 보험. 예,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3번. 3번. 일부 보험에서는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약정. 사실 일부 보험이라고 하면 비례보상 딱 떠올려야 돼요. 손해, 뭐, 100,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되는 거죠. 가액분의 금액으로 해서 비례보상 나간다는 거. 하지만,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다른 약정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옳은 내용이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의식적 일부보험. 일부보험이 이제,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나의 계획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이제 보험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 예. 어쨌든 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21번 넘어갈게요. 손해액 산정. 손해액 산정. 보험자
국가 비용은 된다고 그랬죠? 선적 원칙, 원칙. 발상당한 곳. 예, 당연히. 가액에 의해서, 예. 근데 반드시 꼭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식품 가액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감가를 하는 거죠, 감가. 감가를 해서 가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식품가는 뭐예요? 감가하지 않고 새 상품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기본은 이거지만 이걸로 할수 있는 거죠. 예.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 피보험자한테 손해를 보상할 경우 밀린 보험료가 있다. 그럼 그거 까죠? 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급받지 않는 잔액이 있으면. 뭐, 지급기일이 뭐한 달이 남았어도, 예, 공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있다, 예. 2번. 금전도 되고, 현물도 되고, 보상은. 그렇죠? 말씀드렸죠? 보험자의 부담이에요. 예. 다 나온 질문들입니다. 예. 22번. 화재보험. 옳지 않은 것. 4번, 옳지 않죠? 4번. 왜 옳지 않죠? 나온 질문이에요. 사용인, 가족. 집합보험은 뭐예요? 창고에서 수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죠. 집합보험. 물건이 왔다 갔다 해도 사고 발생 시에 그 물건이 있었다면 그거는 해당 다 되는 거예요. 보험 목적에. 예. 거기에 또 어떻게 돼요? 사용인, 가족 다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된다. 예, 된다. 그렇죠? 화재보험 증권에는 이제 동산, 뭐, 부동산 할 것도 없이 다 기재를 합니다. 합니다. 예. 증권 기재 사항이에요.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23번, 손해보험계약, 옳은 것. 뭐가 틀렸을까요? 기억리언 대리얼. 리얼. 리얼, 틀렸죠? 부담해요. 예, 네, 부담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뭐 약자를 손방비로 하지만 손해 방지 비용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 지는 그 손해 방지의 의무인데 손해가 발생이 됐으면 손해를 확대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관련된 비용은 보험금액이 초과를 하더라도 사실 보험금액이라고 하는 건 계약상 한도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상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약정해놓은 보험금액 이거 이상은 무조건 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양자 간의 계약인데 이 손해방지 비용 이거가 이 한도금액이 넘어가더라도 지급을 한다. 예, 지급을 한다. 보험금액을 갖다가 넘어가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넘어가는 건 손해방지 비용. 예. 성질, 하자, 자연소모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양도할 때는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 예, 추정한다. 예. 하지만 양도했으면은 통지는 해야겠죠. 예. 24번 가겠습니다. 보험자 대위.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목적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험 목적에 대한 건 잔존물 대위죠. 잔존물 대위. 잔존물 대위. 보험 목적에 관한 대위. 딱 나왔죠? 전손. 전부 지급한다. 그때 바로 대위권을 갖다가 가지고 올수 있다. 일부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볼까요?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2번.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 예. 전부. 전부, 전부. 전손. 전부 지급. 제3자 대위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급한 것도 되지만, 예, 전종부 대위는 안 됩니다. 예. 일부 보험도 된다고 그랬죠. 네. 형성권이에요. 절차 요하지 않아요. 형성권. 즉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형성권. 25번.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옳지 않은 것. 가족. 집합보험에서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 보험 목적으로 포함이 된다. 네, 된다. 네, 된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집합보험에 대해서. 수취를 교체된 경우. 네, 다. 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보험은 사고 발생시에요. 계약시가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물건들이, 원래 계약할 때는 그 물건이 있었어. 안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에 대한 그 확인은 사고 발생시에 존재를 하냐, 아느냐. 집합보험에서 그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 한번 볼까요? 4번? 유가증권은? 이거는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네, 상법에 나온 유가증권. 예, 돈이 되는 증권들이, 그 물건들이죠. 예, 유가증권. 이 증권을 갖다 제시하면 돈을 주는 그런 걸 뜻합니다. 유가증권.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 탈 수 있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보험 목적을 할 수 있다. 예.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표준약관 내용이에요, 이건.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예, 상법, 예, 4회 시험 상법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법령. 농업재해보험 법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